역사, 교정의 역사 하기 전에 팁 토크 했죠. 팁. 팁은 경사지다. 그런 뜻이에요. 토크는 이렇게 회전이라는 뜻이야. 원래 뜻은 토크라는 거. 토크 포스. 그럼 이것도 임플란트 조이는 힘도 토크 준다 그러지? 회전력을 준다. 원래 토크가 아니라 토크 포스죠. 회전력에 힘을 준다. 토크라고 그러고, 팁은 이렇게 경사지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로테이션 알지? 회전. 트랜슬레이션은 뭔가?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래. 교정에서는 바딜리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건 팁이고, 이건 팁이고. 이렇게 치아가 이게 치아다.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있다. 이렇게 옆으로 경사진은 팁이야, 팁.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토크야. 토크. 바깥으로 가는 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돼. 뭐라고? 플러스. 상악 전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 토크야. 플러스, 네, 플러스가 돼. 견치는 토크고, 팁이고, 로테이션 이게 로테이션이지. 네, 트랜슬레이션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트랜슬레이션이지. 근데 같은 팁, 만약에 치아를 이렇게 확 끌어버린다,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가 진지발이고 이렇게 확 끌어오는 게 경사져 버리지.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틸트란 말도 틸트 너무 이렇게 돼버린 틸팅 된거 돼버린 거야. 너무 정상적인 팁이 아니라 확 그냥 확 잡아당겨 버리면 어떻게 돼? 확 이렇게 되지. 살살살살 당겨야지. 이렇게 와. 확 당겨 버리면 이렇게 와 버려. 지금 한 사람 지금 돌아가 있는데 계속 빨리빨리 마음 급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움직여.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줘야 되고, 인트루전은 뭐야? 이렇게 압화시키는 거. 교정에서 인트루전은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하기 힘들어 약간. 그나마 붙이는 더 힘들고. 그다음에 익스트루전은 앞니는 다 쉬워. 인트루전은 익스트루전이니까 앞니는. 근데 어금니는 다 힘들어. 인아웃은 뭐지? 인아웃? 치아가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두께가 견치는 약간 나오고 들어갔다 약간 나오고 이렇게 인아웃이지. 두께가 다 달라. 팁이라는 건 뭐냐면 치아마다 이게 팁 값을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얘기해. 그래서 그것을 팁과 토크 값을 나름대로 정하는 것을 프리스크립션이라고 그래. 프리스크립션. 뭐라고요? 프리스크립 PRESCRIPTION 프리스크립션. 어려운가? 외우기? 프리스크립션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지. 그래서 만약에 로스라는 사람이 정했다. 로스 프리스크립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MBT. 맥컬럼, 베넷, 트리비시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공통 자기 해가지고 MBT라는 그 하나의 처방을 만들었어. MBT 프리스크립션. 지금 로스 MBT 이렇게 되게 이걸 많이 써. 교정 브라켓을 시키면. 그래서 이팁 값이 약간씩 달라. 이유는 자기들이 다 대지. 우리는 이래서 팁을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래서 토크를 이렇게 했다. 일반적으로 여기를 보면, 자, 상악 전치는 약간 이게 메지알에 대해서, 메지알에서 약간 이렇게 메지알, 가운데에 비해서 메지알로 기울어져 있어. 4, 8, 8, 0, 0. 속옷층이 거의 팁이 없어. 여기 수직으로 서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합 평면에 대해서, 교합 평면의 수직인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합 평면의 수직인선에 대해서 각도. 4, 8, 8, 0. 견치는 약간, 그러니까, 메지알로 기울어져야 되겠죠. 요게 팁이야. 누구나 팁 값을 가지고 있다. 하악도 마찬가지. 하악은 근데 우리 다 제로로 오지. 만약에 2도라면은, 이쪽은 또 이렇게, 이쪽 2도는 약간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요렇게 돼야 되겠지. 좌우로 바꾸면 돼야 돼. 만약에 2도로 돼 있는 거면. 브라켓. 안 되는데, 지금 다 0도로 와요, 0도. 그러니까, 하악 4전치는 1, 2번, 1, 2번은 아무 구별 없이 써도, 상관이 없어요. 0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악은 비교적
앞니를 보면 바르게 서 있고 향악은 약간 매자로 돼 있다. 그게 팁이야.